난 유페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게 이름이 뭐였지? 네, 이름이 잠시. 유페. 아. 봉이마블 전승사라고 쓰는 동 뭐냐 같은 모스 쓰는 민가 잡덱입니다. 딕입니다, 이익 잡딕 벌세스 카드 뭉치입니다. 유이 DM 덱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붙었어. 성공이다. 성공을 해봤자 과연 이 덱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의미가 있어졌어. 우리부터 도로 폐 조전에 봉인마법의 전승자를 소환. 잘했네. 난이가 됐길 일까나. 칸 한자를 세트하고 턴을 엔드하지. 도로 냥. 이런 덱 흑맛을 써. 맞아줘서 브레이커가 아니야. 그렇게 내 묻냐? 아까 봉글 의지를 깨더니만. 반대한 장에 놓고 얘는 효과가 뭐였지? 마법카드 발동한다 카운트 세게 사고 그 카운트 세게 뮤니아 뮤즈로 보낸 것을 블랙미션 하나 특성화시키는 거. 나레다って 顔 してんで 自己 紹介 させてもらうがよ. 오라 오색깔이 의사연분. 세븐 요지. 아마 4점 높은 아마이소 로스트 넥스트 피드에 카드 한 장을 지정하고 선택한다. 선택한 자신 덱에서 선택한 몬스터와 같은 일의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 있지. 봉이법의 전승자를 묘지로 보낸다. 오, 따따블. 따따블. 그리고 200 데미지를 받는다. 전엔드다. 그러던 드로우. 남성 발동. 그게 보고죠. 그러면 필요 없다. 봉이마법의 전승자를 다시 한번 소환. 이 카드가 일반 소환 반전 특성했을 때 자신 묘지 점령한 봉이마법 선생의 수만큼 속성을 선한다. 이 카드 선한 속성의 몬스터의 공격을 실행할 경우 데미지 계산을 실행할 경우 그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지. 내가 지정할 거는 어둠과 땀. 나는 무엇이 가능한가? 스레드잔 나이. 그리고 수호신의 창. 자신 필드는 뭐냐? 장착한 몬스터의 묘지에 장착한 몬스터 같은 인원의 곱하기 수 800을 올릴 수 있지. 1600이 올라가서 1600이 올라가 공격력은 3300이 된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어떻게 하지만 데미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파괴하지. 너무 이익이야. 엔드 잘 또로. 하지만 다른 공격은 위험할 것이야. 양 버텨보자. 여기 와서 토큰. 냥. 어이고, 황금빛. 황금 토큰. 엔드입니다. 엔드. 더러우다. 냥. 고블린 돌격부대. 상대 전투 끝내고 엔드 페이지 시에 발동하면 돼. 툭. 툭. 이게 파괴. 이거는 배틀 페이지 종료 시에 수입 표시가 되고 다음 자신 턴 엔드 페이지까지 표시형 시에 변경 못하지. 패티지 파종도. 그리고 얕은 무덤을 발동. 양쪽 플레이는 뭐냐.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뒷면 수입 표시를 피드에 특성화시킬 수 있지. 난 봉이마법의 전승자를 뒷면 수입 표시를 뜻을 소환. 미니 매지 좋아. 땅과 어둠인 상태 나는 턴 엔드를 한다. 아마이소! 아마이소! 가자! 설마! 나오라 응마스레 커튼. 내가 말한 건 저게 아닌데. 라이프를 절반을 지불하고. 하지만 봉이마법의 전승자는 이기지 못할 터 공유의 3300에 땅과 어둠을 그냥 파괴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턴에 반전선 1번선 특산을 못할 때 세트 소환만 해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이게 아닌데. 일단 뒷면 스시모스 이제 안돼. 봉이마법의 전승자. 오, 왜 이렇게 많아. 아까 소환시킨 건데. 아. 더러 맞다. 이거 지속마법카드 아니다. 고블린 엘리트 부대를 소환. 공격이 꼴에 2200. 봉이마법의 전승자 그냥 파괴시켜라. 우와. 그리고 이 카드는 뭐냐 배틀의 종료 시 수입 표시고 다음 자신 턴 종료 시간 뭐냐 변경을 못하지. 아니 엘리트랑 돌격분할 똑같지 않아 효과가. 엔드. 나란 뒤집어 전승자. 우와. 우와 전승자. 엔드 하면 돼. 그럼 올라와. 잠깐 아스트랄이 왔다 갔습니다. 이게 뭐냐. 좋아. 반전 소환. 봉이마법의 전승자. 그리고 이 턴에 돌격부대를 변경시킬 수 있다.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아 맞다 이거 반전소환 성공했을 때 뭐냐 한 번 더 효과 발동할 수 있어. 똑같이 땅 어둡니다. LR 똑같이 땅 어둡니다. 축축. 우와. 엔드. 또로. 아 마법카드가 안 나와. 어떻게 하겠는가. 호건의 워낙 함정카드는 없으니까. 아브링 내 한 장에 그만했어. 봉인마법 전승자. 아 잠깐만 안 되잖아. 안가 어둠이다.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엘리트 분해나 파괴하시지 그때. 툭.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이것도 스위프 시간이 있어요구나. 아유 까딱까딱거리네. 그럼 도로우. 그냥 파괴되라. 엔드. 도로우. 그래 가는 거야. 함정 카드를 뭐 발동시킬 수가 없구만.
구염이 누워. 아, 또 늦는다. 원더 원드 장차. 왔더? 아카이. 아니? 니 말도로. 이 바보야! 아, 생존 경쟁을 없애버렸군. 대단해요. 그냥 때리고 하면 되는 것을. 배틀 못하는 말도 있냐? 배틀 돼. 아, 돼? 어리석구나. 그것이 아! 바로 유인이라는 건가? 엔드. 돌아와. 아니. 필드에서만. 스피릿은 필드에서만. 바로 어리석었군. 이번에 바로 돌격부대를 변경시킬 수가 있고 다시 땅 어둠을 지정한다면 고블린 엘리트 부대를 소환. 그리고 퀴즈를 발동. 지금도 내 묘지를 보지 못한다. 내 묘지는 가장 밑에 있는 몬스터를 맞춰야 한다. 오. 맞추지 못할 경우는 그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 있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하라고. 저거 나 분명히 GX에서 봤는데. 어떻게 봐도 극한이잖아. 어서 맞춰봐. 아무리 봐도 극한이잖아. 이걸서만 아, 맞게 봉인 마법의 전승이다. 잘했다. 좋은 퀴즈였다. 이제 뜨까 맞아라. 아! 알면 맞아야지. 알면 맞아야지. 끝난 거 아니야? 끝났지. 이 멍청이.